네, 저는 김기석입니다. 저는 20살, 77년도에 제1은행에 입행해서 부동산을 감정을 한게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은행에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또 85년도에 이제 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또 22년부터 공인중개사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면서 이제 가격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를 궁금해 하던 차에 이제 건설업자들하고 만나면서 건설하는데 원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를 연구하면서 집의 내재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 또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깊어서 이걸 안다는 것은 애지간한 전문가도 참 알기 어렵다. 그런데 그쵸. 그걸 지금 연구하고 계속 이걸로 또 손님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7년대 이제 제1은행 행원이셨던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럼 이제 뭐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은행원 하면은 아유. 정말 최고의 직장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저 완전히 그 영원히 퇴직하지 않는 그니까요. 그런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그만두시고 공인중개사를 하실 생각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앞으로 은행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명예퇴직하면서 제 1회 그냥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는 안 하시죠? 아유, 웬일을. 제1은행 그만두고 한 15년 정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는데, 15년이요? 계속 꿈만 꾸면 제1은행 계약직에서 행원되는 그 꿈만 15년 동안 꿔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이게 조금 누그러들고, 지금은 언제 그런 꿈을 꿨냐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85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85년부터 사무소를 계속 하신 건가요? 22년부터 사무소는 했고,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그 부동산 막 공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이런 업무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 때 우연히 그때 공인중개사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뭐, 복덕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데 했어요. 근데 그때 시험 보니까 한 문제인가 틀리고 1, 2차에 다 맞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언제 몇 년도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어놓고 하신 거예요? 22년부터. 2022년부터. 2002년. 2002년, 예,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2002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어서 지금 망원동에서 그죠? 그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하신 아,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 이 책을 이제 써서 이제 부동산 지식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그 답답했죠, 과정이. 왜 그러냐면, 이 집을 사면은 분명히 매 덕이 떨어질 텐데, 뻔히 아는데, 그걸 사달라고 하는 사람, 또 사가는 사람, 또이 집을 전세를 얻으면,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이게 현장에서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 이제 고객들한테는 알려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지만은 TV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재 가치하고 실제 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내재 가치를 알아야 사기도 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손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제 작가님이 내재 가치 계산해 봤을 때 가격과의 그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너무 지금은 거의 뭐 배로 차이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2년부터 이제 공인중개 사무소를 하시면서 실제 부동산 가격이 작가님이 계산하신 내재 가치보다 밑으로 떨어진 적은 있나요? 아이, 많이 있습니다. 오. 투자를,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내재 가치에 접근할 때 사거나, 내재 가치에 뭐 80%, 70%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빌라, 지하 같은 거는 내재 가치에 뭐 40%, 50%까지도 떨어지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거의 대박이 확실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내재같이 밑으로 떨어지는 때가 혹시 몇 년도쯤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 책에 보면은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게 나오는데 네네. 예, 여기 67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네네. 요거는 2008년부터 제가 이제 계산해본 네네. 신축 빌라네요. 네네. 신축 빌라는 2013년도에 가장 쌌고 2013년, 네네. 2016년, 2018년이 네네. 아마 이때 그 빌라를 샀으면은 많은 수익이 생겼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그때 이제 얼마나 쌌던 건가요? 일단은 지금 네. 2018년도 같은 건 빌라가 지금 그 내재 가치의 86%. 보통의 100, 네. 한 10%까지는 괜찮은데요. 네네네. 86%면은 네. 굉장히 싸다고 봐야죠. 이게 여기저기 부동산이 네. 폭락을 하더라도 네. 이 가격으로 떨어지긴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의심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내재 가치를 공부하면은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작가님이 이제 알려주실 그 내재가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서 예. 그 내재가치보다 가격이 한 뭐 85% 90% 이 정도 선이면은 사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2012년, 2013년, 예. 15년 이럴 때는 70%에서 80%에 다 나왔드렸습니다. 이게 그때 사신 분들이 예. 이제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죠. 그때 사신 분들은 뭐 네. 빌라가 되든 아파트가 되든 네, 근데 그렇게 가격이 이제 쌌을 때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아, 이게 그 네. 전망 이론이라는 그 이걸 연구해 가지고 네. 노벨 그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이 있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가격이 더 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쵸, 그쵸.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그쵸.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네. 뭐 투자를 보류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니면은 접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망 이론인데 가격이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뭐 더 떨어져야 되는 떨어질 것 같은데도 사지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네. 네.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재가치 밑으로 떨어질 때는 예. 거래도 잘 안 되고 예. 야, 뭐 계약을 자꾸 하라고 해도 예. 안 됐겠네요. 잘? 아, 그때는 네. 이제 그 단골 고객들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만 와서 네. 이제 그 부동산 매수 권유를 하면 사죠. 일반 뭐 고객들은 네네. 그냥 와서 설명만 듣고 네. 2시간, 3시간 설명해줘도 네. 아, 두 번 맛이 안 나타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네. 내재 가치보다 네. 이제 월등히 가격이 높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 그럴 때는 이제 네. 특히 영끌들은 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네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급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지금 공급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네. 계속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네네. 앞으로 서울에서는 집을 못 사겠다 그런 네. 다급한 그쵸. 그런 심정 때문에 네. 이제 돈을 여기저기 모아서 사게 되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네. 신경 안 쓰겠다 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 이제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예. 뭐 더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폭락의 전조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작가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집값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든가 아니면은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제 수요 공급을 얘기를 들어요. 공급량이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공급량이 한동안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작가님 생각에 이 공급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이제 공급을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공급이라는 것은 네.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뭐 일반인들은 공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미치는 요인은 사실 미미합니다. 새로 신축은 네네네. 진짜 공급은 네. 기존에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거죠. 그러려면 네.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양도세를 누리고 내리고 네. 취득세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나오게 해서 네네네. 물건이 나오게 해서 물건을 늘려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네네. 가격이 안정이 되죠. 근데 거꾸로 이게 정반대로 정책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집값이 이거 폭등한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급하면은 새로 네. 짓는 거 생각하기 짓는 쉬운데 짓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네. 않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정부 정책도로 공급을 해버리면은 네. 나중에 도미노 현상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 외곽부터 이게 네.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울 강남까지 이게 다 무너집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뿐이지 네네.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집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집값이 올라가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걸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집을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이제 5억에 샀어요. 네네. 근데 10억에 팔았어요. 네. 근데 양도세 소득세를 한 4억 정도 내라고. 네네네. 나는 1억만 갖고 네. 정부에서 4억, 4억 가져간다. 네네. 그거 파시겠어요? 안 팔죠. 왜 안 팔아요? 세금 많이 내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네. 진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죠. 요것도 먹을 수 있죠. 네. 너 바보 아니니. 네.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 5억 남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억만 내라든가 그러면은 안 팔 사람들도 집을 다 팔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어서 정부도 좋고 그쵸, 그쵸. 집도 회전 잘 돼서 좋고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만큼은 시장 친화적으로 가되 네네.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돼 갖고 집값 폭등 요인이 있으면은 네네. 앞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규제를 강화를 해야죠. 근데 정반대로 지금 정책을 아... 써버린 거죠. 예. 아, 공급에 대한 예. 아, 명쾌한 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무시한 예. 정책이 돼버리면 네네. 사람은 계속 반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있는 것 네네네네. 같기도 하고. 네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부동산 투자랑 아주 밀접한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작가님에게 투자의 목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투자의 목표는 네. 적은 금액 투자해가지고 네. 많이 늘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네. 한 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뭐 한 1억, 2억씩 벌고 이런 분들은 사실 네.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 그래요? 그거 얘기하면은. 네. 아, 저 사람 뭐 사기꾼 같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아, 2015, 16년 뭐 이럴 때는 네. 사실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네. 전세 가격이 거의 네. 비슷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세가 매매가랑. 예,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재 가치는 2억 5천인데 네, 네. 그 전세가 2억 2천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매매는 또 2억 1천이에요. 네. 그럼 1천만 원을 내가 받고 집을 사는 꼴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양심상 네. 전세값하고 새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요. 네. 매매가하고는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 없이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네. 이전비만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네. 2014, 15, 16 이때는 많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네. 전세값하고 매매값하고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재 가치에 한 80% 선에 거래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일치한다면은 예. 이제 말 그대로 내 돈이 이제 없어도 되는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하나도 투자가 안 이게 무피 투자라고. 네, 무피 투자라고 하죠. 예, 요즘 무피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망원동에서 그 중개사무소 하시면서 예. 무피 투자가 실제로 있었나요? 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망원동도 꽤 많았습니다. 오. 예. 근데 이 무피 투자라는 게 예. 이게 물론 이제 정말 이 매매가가 정말 싸가지고 정말 이게 무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제가 아는 사례로는 이제 그 분양업자, 건설업자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뭐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네. 사실상의 뭐 무피 투자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네. 진짜 수익 면에서는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제 네. 뭐 대학교 대학원 이제 강의를 한번 나갔는데 네. 제일 강조한 게 그 네. 갭 투자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적게 내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네. 유리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다. 왜 그러냐면 네, 네.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네. 내재 가치를 반드시 보고 갭이 크더라도 네, 네. 거래 가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거래 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내재 가치에 비해서 매매가가 몇 프로 정도 형성돼 있느냐. 근데 그 거래 가율이 네. 낮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전세가나 매매가나 갖춰도. 근데 거래 가율이 이 책에도 보면은 뭐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막
1년에 뭐 5천억씩, 아니, 5천억 정도, 네네. 현재 네. 금년에도 지급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는 내재 가치가 2억 5천이에요. 네네네. 근데 매매가는 네. 3억 9천이더라고. 네네네. 그 1억 4천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 3억 9천인데, 네. 전세가도 3억 9천이에요. 루피 투자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산 사람은 네. 루피 투자니까 돈이 안 들어서 그쵸. 좋아요. 네. 근데 세입자는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걸 들어올 사람을 찾을 때 보면은 네. 들어온 사람은 한 2억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집이 벌써 3억 9천이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금이라도 회수되는데 네, 네, 네. 나머지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내재 가치 이하, 경매 들어가면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을 거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갭 투자를 하실 때는 네네. 내재 가치를 모르고 하면은 갭 투자 나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네. 갭 투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전부 다 업자예요, 업자. 분양업자들. 이거에 빠져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 가치와 매매가가 너무 차이가 크면은 예. 무피 투자도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무피 투자가 아니고요. 아닌 거죠. 눈속임이죠. 그렇죠. 그거는 네. 완전히 그 사기 당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돈을 네. 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는데 내가 돈을 받고 돈까지 받고 건물도 받고. 근데 그게 진짜 내재 가치로 했으면 네. 이분은 대박 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뭐 그 강서구에 뭐 네. 동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그 국토해양부 자료로 가서 봤어요. 네, 네. 봤더니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얘 일치가 100만 원 단위까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그렇게 매매가와 전세가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게 이게 전세가를 뭐 부풀려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것이 네. 지금 이게 버블, 지금 버블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버블은 아니고 네네. 이 부동산이 일단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네네. 차익이 쉬운 것부터 버블이 형성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네네. 첫 번째가 분양권 네네. 문서로 하잖아요. 네네. 이게 채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세 번째는 그 평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네네네. 이게 다 오르고 나면은 네.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네.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 빌라나 이런 게 또 올라요. 그 다음에 신축 빌라가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빌라 기존 빌라들 네네네. 이렇게 오르는 순서가 있는데 네. 이 순서에 의해서 이게 그 계속 버블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버블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고점에 왔다고 봐요. 거의 고점에 왔는데 네. 버블 시기에 그 가격 그 상승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네.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 보면은 네. 버블 시기에는 집값 비교를 네. 이 집이 싸냐 비싸냐로 네. 얘기를 안 해요. 뭘로 얘기하냐? 네. 옆집이 얼마에 팔렸나. 아, 네. 그러니까 그 강서구 네. 뭐 그 빌라도 네. 아 옆집이 4억에 매매됐는데 네. 이건 한 도평 정도 더 크니까 네. 큰데 4억이다. 그러니까 싸니까 사라. 그러니까 이 집의 진짜 가치는 네. 고려하지 않고 옆집만 거래된 네. 가격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제 버블 시기에 전형적인 네. 가격 상승 형태예요. 이게 진짜 가격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격들은 상대적인 가격인 거고 예. 작가님이 말씀하신 내재 가치는 진짜 절대, 절대 가격. 왜냐하면 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땅값하고 네. 땅 가치, 네. 땅 가치하고 네. 건물은 지면은 지으면 거의 비슷해요. 네. 건축 단가가. 그렇죠, 그렇죠. 예. 한 1년 전에는 평당 한 550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600. 네. 지금은 질라 그러면은 650, 700도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근데 철근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 레미콘 값이 떨어지면은 또 건축 단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뭐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목표를 이제 아까 예. 투자 목표를 아까 이제 싸게 사는 거 그래서 수익을 예. 크게 내는 걸 하셨잖아요. 예. 이것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수익 목표를 이제 제대로 달성하려면은 네네. 진짜 이 책을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저같이 제가 모든 책이나 이런 걸 다 봐도 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내재 가치를 부동산 내재 가치를 산정하는 책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 한 군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연구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네. 그 버블이 형성이 됐다가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과정에는 네. 건축 원가하고 이 격차가 너무 크면 집값하고 격차가 크면은 네, 네. 집값이 반드시 버블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네. 이제 그 지금 나중에 얘기하지만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공급의 탄력성. 땅이 있으면은 네. 집을 짓는 거는 3개월에서 1년이면 다 지어요. 그렇죠. 짓는 거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땅이 지금은 수요가 있는데 바로바로 공급을 못 하니까 네. 그걸 못 참아서 지금 이게 막 수도권 외곽 지역에 네. 이렇게 버블이 생기는 건 네.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권 외곽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평에 50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네. 이거 분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5천, 네. 뭐 3억 정도 분양해도 되는데 네. 분양한 집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기존 네. 시세는 7억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업자가 나타나서 네. 500만 원짜리 500만 원씩 땅을 주고 사가지고 네. 최신 자재를 해가지고 네. 건축을 해서 네. 팔면은 4억에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5년 6년 된 집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이 신축이 4억이면 이 집은 한 3억 5천 3억 계속 그냥 그쵸. 브레이크가 없는 미끄럼틀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